this.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두 분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국선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고 이동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also Mr. 이동호. 앞으로 나와요. 이동호 어디 갔나? 이동호 어디 갔어? 빨리 와, 빨리 와. 이게 한 놈은 북한에서 공작했고 한 분은 남조선에서 공작한 놈들이야. 이 두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야. 자, 자. 김구선 선생님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만 국정원장을 하고 간첩을 교육시켜 한국에다 파송시키고 한국에 있는 파송된 간첩을 총지휘하던 사람인데 장성택 계열에 속했다가 장성택이 처형된 걸 보고 살기 위하여 한국으로 왔어요. 와서 내가 만나서 예수 영접을 시켰어요. 지금은 우리 교회를 다녀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 그래. 나는 살기 위해서 한국을 왔는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한국에 보냈대. 왜? 불쌍한 정강훈을 도우라고. 그래서 자유통일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한 제일 책임은 누구냐? 김일성이가 책임이지만은 그 밑에 하수인 역할을 했던 우리 김국선. 자, 두 번째로 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국의 한 총련 전대엽 그 다음에 임종석을 가르치고 이인영 이 간첩들을 가르친 총 두목이 바로 이동호예요. 연세대학에서 지하서클로 원래 대장들은 밖에 안 나타나요. 이 아주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개자식이 말이야. 근데 마누라를 잘 만나가지고 지금 여기에 유금주 교수를 잘 만나서 전향해서 전향해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한민국을 싹 정리하고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평양에서 출생했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으셨나요? 평양 금성중학교를 졸업하고 김책공업종합대학 북한에 있을 때 무슨 개지랄을 떨었나요? 앞에서 저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간략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러면 한국에다 파송한 고정간첩 예. 그 북한에서 태어나서 선생님이 교육시켜서 남한에다 찔러는 간첩이 네. 총 몇 명이나 됩니다? 저 해방 돼서부터 지금까지 직파 간첩이 북한 정보기관에는 1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5만 명. 예. 그러면 15만 명의 직파 간첩이 와서 예.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간첩 교육을 시켜서 예. 같이 간첩을 만든 사람 그걸 예. 고정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고정 간첩의 숫자는 몇 명이나 되나요? 약 그 저 한 명이 10명은 최소한 10명은 흡수하니까 하면 한 150만 명 됩니다. 그럼 대한민국 안에 직파 간첩 더하기 고정 간첩 150만이 활동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정 간첩이 예. 고정 간첩들은 자기 부인한테도 간첩이란 말 안 하죠. 예, 안 합니다. 자식한테도 말 안 하죠. 예. 친구한테도 안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계속 간첩 활동하는 이 사건을 계속 옆에서 말을 하면 그 고정 간첩 150만 명이 함께 따라 도는 예. 자기는 간첩이 몰라. 근데 간첩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구호를 외쳐. 그렇습니다. 같이 따라 도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보세요? 저는 이번에 이재명을 찍은 1614만 명이 냉철하게 볼 때는 저 김정은이를 지지하는 그 세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핵심으로 말하면 주한미군 철수. 저거 아까 저 TV인지 저 화면에서 반 그런 사람들은 다 간첩을 넣으면 됩니다. 아까 그 학생들이 예, 올라가라는 예, 거 예. 다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1614만 명도
뭔가 외쳐 호소하면 저와 같은 행동을 무조건 하지요. 무조건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한국에다가 간첩을 침투시켜서 예. 각 분야별로 청와대도 간첩을 넣었다고 말했죠. 본부 제가 이미 전해본 중국 BBC 전기 예. 전기 기공사 거기 이제 외계농가면 목사님 이제 무슨 비서관 뭐 수석 이런 것보다 이제 운전수 뭐 기술 군무원 이런 거 하면 그 지한이 제정돼 있지 않고 정권의 교체돼도 계속 복무하면서 간첩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듣기에는 보잘것없는 직업고지만 그런 사람들이 비밀은 더 많이 가져. 그러면 국회는 간첩 넣어서 그건 쉽습니다. 국회는 예. 국방부에는요? 거기야 뭐 무조건 여지어 국정원하고 저 정교조는요? 거야 이제처럼 아주 쉬운 정교조 뭐 좀 민노총 뭐 금속노총 이런 데는 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예. 기독교 단체에다 넣지 않았어요. 그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 정교계 기독교 특히 기독교계의 간첩 소식장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했죠. 자, 북한을 한번 갔다 온 목사들은 괜찮은데 예. 10번 이상 북한을 갔다 온 목사들 예. 의심해도 돼요? 100% 의심해야죠. 그 요즘 목사들이 평양을 가면 이렇게 말하는데 어린애들이 아빠 왜 이제 왔어? 그런데요. 보통입니다. 그게 뭔 말이에요? 그건 보통입니다. 그건 뭐 쉽게 말해서 아시는 것처럼 정보기관에서 섹스 공작은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들어오면 그런 공작을 합니다. 그런 공작을 하면 영원히 북한의 간첩으로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 목사들 중에도 예.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하는 사람은 간첩으로 봐도 돼요? 굴탈의 염은 됩니다. 하고 이제처럼 김정은이 개새끼 죽이자 대중 앞에 와서 소리쳐 보라. 아 한번, 그때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 사람이 간첩인가 아닌가는 예, 밝혀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예. 김정은을 보고 욕을 한번 해봐라. 그렇죠. 야 이 개새끼야. 예. 해서 개새끼라고 하면 그건 간첩 아니고 예. 그 말을 못하면 그건 100% 간첩. 아, 그건 아니 그러면 예, 아니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간첩이 아닌 것처럼 하려고 김정은 개새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절대 국회 못하지. 못해요? 예, 못합니다. 왜 못해요? 그건 외계인인가 하면 우선 신뢰를 들어서 목사다 합시다. 해서 저쪽에 흡수돼가지고 간첩 활동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 김정은이 멱을 따 죽이자 소리치면은요 북한에서 가만 안 낸다. 여기다가 정보를 터뜨려가지고 죽기만 한마디로 뭐냐 기독교인들이 예.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예. 예수님을 향하여 개새끼 해보라 그러면 못하는 못하지요. 예, 예. 아, 그거하고 똑같구나. 그보다 더합니다. 아, 그보다 더해. 예, 더합니다. 아, 이제 알았어. 간첩 분별을 알았어. 그 문제는 그때 북한에서 한참 활동하실 때 예. 이동호한테 지시했어 안 했어요? 내가 직접은 안 했어도 내 성은 하부 조직에서 하지요. 무조건. 그래서 하지. 이동호는 북한 방송을 듣고. 저녁에 단파 방송을 듣고 그 내용대로 임종석을 가르치고 이인영을 가르쳤어. 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세대학 나오셨죠? 예. 그것도 신학과 나왔죠? 예, 원래 목사 되려고 들어갔다가 목사 되려고 그 신학과까지 나온 놈이 어떻게 주사파를 가르쳤어요? 맨 처음에는 그 들어간 게 역사 교육을 하자 그러면서 서클에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대한민국 역사를 비판하는 이승만은 미제의 앞잡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는 일본군 관동군 장교였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죽은 역사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그 뒤에 나중에 노무현 씨가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나니까 속이 확 뒤집히더라고요. 그러면 살 길은 혁명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도 야 약한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나중에 좀 더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트드라는 제국주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을 만들어서 만주에서 활동하고 그리고 평생 애국자로 살아온 사람이다. 결국 누가 정통성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당시 나는 지식이 없었으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공산주의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결국 자본가를 타도해야만 우리가 우리 손으로 평등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가다가 공산주의로서 해서 주체사상까지 그러면서 근데, 위대한 수령만이 우리 조국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주체사상이란 것을 입에 미국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정돈하자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예. 있는데 수령론에 나온 얘기죠. 예, 생물학적 생명과 그다음에 정치학 사회정치적 육체적 생명은 부모님이 준 것이고 예. 생각의 생명, 정신의 생명, 이 모든 사회활동 이런 생명은 수령님이 준 것이다. 그럼요. 그래서 수령님을 어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사회정치적 생명이고 이것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걸 수령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게 만드는 그 생명을 수령이 주니까 수령은 어버이 수령이 되고 나의 정말 영원한 신이 되는 거죠. 한마디 네.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런 거죠.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는 건 뭐냐. 수령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면 그것은 시세에 영원히 남는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20년 전에 연변에 선교를 하러 갔더니 내가 간첩한테 걸린 거야. 평양 냉면 먹으러 가자고 하도 꼬셔가지고 집사람하고 갔어요. 갔더니 이쁜 북한 처녀들이 서빙을 하는데 김일성 수령님 바지를 여기다 달고 있는데 하나는 위에 달고 있고 하나는 밑에 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소재 일로 와봐. 아니 왜 수령님 바지를 질서 없이 위에다 달고 밑에 달라고 그랬더니 남조선 사장님 이 바지를 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그러니까 손을 대보고 가슴이 팔딱팔딱 뛰는데 거기다가 김일성을 바지를 그 왜 거기다 달니까 김일성 수령님은 영원히 영생합니다. 이야. 그래서 하면 네. 왼쪽에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이 뭐 주면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달죠. 그 후에 내가 나와서 그 벽식당 갔다 왔다 했더니 안 잡혀간 것이 다행이라고. 거기 있으면 지하실로 끌고 가서 마취주사 나서 북한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보호해줬다 그래요. 자 보세요. 그러면 주체 사상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은 부모님이 준 것 그리고 정신적 생명, 생각의 생명은 수령님이 준 것이다. 그게 말이라도 되는 말이라고 그걸 임종석한테 가르치고 이인영한테 가르치고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리석은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조국 대한민국에 대한 반발감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반발감이 김일성 숭배로 가고 그 숭배에 대한 사상으로 넘어가도록 된 거죠. 그런데 임종석이가 바로 문재인의 비서실장을 했다고. 그러면 임종석은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간첩이 아니야. 뭐 각 내가 말하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 말하는 것보다도 이제 때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잡혀지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종석은 자민통의 소속이었거든요. 자민통은 당시 한양대 중심의 주사파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거기서 김일성에 대한 수령 맹생 서양문을 만들었고 그것을 매일 아침 회의할 때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자민통 수사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대한 수령 앞에서 나의 삶을 조국과 민족과 수령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기로 한다는 그 수령에 대한 충성 맹세문을 매일 아침 읽고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전향했어요? 임종석은 그걸 자기가 부인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향 안 했지. 그리고 그 뭡니까? 그 국회에서 나와서 임종석은 뭐라 그랬냐면 당신 주사파인데 당신 거기에 대한 전희경 의원이 물었어요. 당신 거기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니까
자신의 뭐 무슨 민주화 운동을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향한 적 없죠? 그럼요. 이인영은 전향한 적 있어요? 그래도 전향한 적 없습니다. 걔는 국회의원 되자마자 2004년도 제일 첫 번째 그 뭡니까 그 언론단에 나와서 지금 시대 정신은 자주민주 통일했는데 그거는요 북한의 주체 사상 주체 혁명론에서 나오는 3대 남만 혁명 혁명 투쟁 과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이인영 같은 이런 간첩 수준에 와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장 차관들이 총 얼마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그건 전부 다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관련 거예요. 목사님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헌법에 사상 표현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저 동욱 교수님 말씀처럼 자기 전향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 사상 학습하는 것도 정당한 거고 그걸 표현하는 것도 정당한 거고. 자. 그러니까 저렇게 붙이는 거죠. 그걸 배웁니다. 또 이 공산당 그 할 때 그러니까 그 혹시 법원에 가거나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사상의 자유로 피해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인 자유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자유를 이용해서 그 혁명을 시작하라고 배웁니다. 그거는. 그걸 이제 그걸 북한에 이제 헌법 연구소가 있어요. 이 정보 기관에 거기서 이렇게 지하 조직에 알려줄 때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거죠. 그걸 알려주지요. 그렇지. 자 이동욱 교수님. 책임지라고 책임지라고. 아니,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광훈을 왜 고생시키냐고. 그런데 그렇게 교육을 하고 지하수사님 아까 그중에 그 신학교에요 전대협 산하에 그 주체사상을 신보하는 신학대학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그 각 신학교 그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지금 뭐가 됐냐면은 총회 연합 조직에 다 그 임원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신문사에 언론사 중견 간부들이 돼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하와이에도 있죠. 아마 있을 겁니다, 목사님. 자, 그러면 이동욱 교수님 예. 이런 얘기를 하면 밤을 새워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동욱 교수님 한 분이 전향한 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게 되었거든. 왜 어떻게 전향이 되었나요? 마누라를 잘 만났다 그러는데 한번 리얼한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첫 번째는 우리 그 유금조 교수가 어쨌든 그 신앙으로 굉장히 저랑 굉장히 긴장 관계였는데 그것이 이제 저한테 굉장한 스트레스였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저를 계속 교회로 안 가면 밥을 안 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교회를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한 10년간은요. 애를 교회에다 던져놓고 나만 몰래 나와서 목욕하다가 끝날 때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갔다 왔냐고 그 물으니까 그럼 교회 주워 가져다가 보여주고 그렇게 10년을 지내다가 소련이 무너지면서요. 그러면서 그 제가 가진 회의가 들었고 그 다음에 당시 북한의 실상들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결정타는 황양엽 씨가 들어오면서 결정타였습니다. 자, 근데 다른 내용은 나중에 하고 유군주 마늘한테 빚을 줬다며요. 예. 얼마 빚을 줬어요? 정치에서 많이 빚졌죠. 한 5천만 원 빌렸죠. 빌렸어. 예. 그런데 야, 이 개자식아. 내가 너 그 빚 빌려준 거 안 받을 테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루는 저는 사실은 정광 목사님 교회에 그 주사파 강연하러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목사님 부르면 가서 어차피 전 주사파 실상을 알리는 건 제 임무니까요. 그런데 정광 목사님 설교는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유금주 교수가 교회 집에 가면 엄청 시끄러워요. 뭐 하루 종일 크게 틀어놓고 아마 저 들으라는 거죠, 설교를. 그러더만 이제 나는 야 좀 꺼라! 뭐 이랬더만은 나중에 하루는 이게 저를 부르더만은 이동호 너 빛을 내가 탕감해 주는 방법이 있다. 뭐냐? 제가 5천만 원을 빚졌으니까 3천만 원인 줄 알았더만 5천만 원이더라고요. 탕감해 줄 때 뭐냐? 그랬더만은 자기가 목사님 교회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만들었다고 10만 원 주고 연간 그 회원 거를 들어서 네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 뭐야 그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러더라고. 아이고 제가 한번 피할 리가 없죠. 아이고 아멘 하면서 좋다. 좋다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자. 그리고 또 약속을 했으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정광 목사님 처음 설교를 드렸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복음이야 복음. 복음입니다. 네. 공산주의를 전향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하와이 있는 좌파 목사들, 좌파는 아닐지라도 나는 중도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건 라오디기아 교회야. 그거는 다 저쪽 편인 거야. 그런 목사님들도 내가 한 가지 부탁할게요. 무조건 제 설교 한번 들어봐요. 내 설교를 들어보라고. 내 설교 안 듣는 사람은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의 10대 도시를 돌면서 수 없는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 성도들이 다 내 설교 들은 사람들. 그래서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오직 성경만이 나를 주사파로부터 건질 수 있다. 아멘. 아멘. 마지막 연설 한번 하시고 이렇게. 6.25의 위기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산화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과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 내부에서 장성한 주사파들의 위기에 지난 2019년도 10월 혁명도 80%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저는 이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 그것은 결국은 악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 천국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싸우는 유일한 세력은 복음이고 우리 기독교입니다. 김우 선생님 마지막 예, 발언 예, 저 하와이 여기 오신 교민 여러분 오시지 않은 또 교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그 저 하와이를 방문하는 걸 몹시 기다렸어요. 여기는가 여기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 교회도 만들고 또 사탕수수밭 말도 있고 해서 한번 가보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제 그 교회도 가서 이승만 대통령 동상도 보고 사실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왜 공국 대통령이 이국당에 와서 저렇게 소리 없이 묻혀 있냐. 동상도 너무 처져 있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나. 우리 국민들 양심 없다. 응? 양심 없다. 응? 여기서 좌우 가릴 때가 아니다. 남북이 갈라져서 죽느냐 사느냐 싸마는데 어떻게 우리 여기 교민들이 여기서 분열돼가지고 앞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해서 이런 좌석을 만들어 놓는지 저는 이 현장에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미국의 고국을 떠나서 오랜 세월 힘들게 피눈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땀방울 흘리면서 오늘의 권익을 가졌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은 시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무일하게 작든 크든 동상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사는 우리 하와이 교민 여러분이 미국에서 자유통일하는 데서 가장 앞장서는 교민이 돼주면 좋겠고 지금처럼 분열되어 있지 말고 하나로 단합돼서 한 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자.